자, 이제 가상으로 설치를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칸에는 양피를 이제 넣게 되고요. 그냥 대충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이쪽으로 흘러서 양필에서 이제 걸러지겠죠. 그다음에 옆에는 스키머 칸인데 킴즈 SH1을 장착하고요. 사이즈는 딱 맞죠? 나중에는 여기다 이제 자석을 넣어서 높이를 조절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왼쪽 칸에는 이제 여과지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여과지 사이즈가 딱 들어가지가 않아요. 약간 좀 좁은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밑에 이런 식으로 이제 놓고 그 위에 스키머를 올려놓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놓고요. 혹은 반대로 양피를 일단 놓지 말고 그 안에 여과제를 넣어놓고 그 위에 양피를 결합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을 설치를 하고요. 조명은 대략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밑이 길이가 짧은데 이럴 때는 이거를 조절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옆에 끼셔도 됩니다. 네. 옆에 끼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어떻게 보면 옆에 끼니까 더 가운데 딱 맞죠. 자, 그리고 나서 보충수통을 리턴 칸 쪽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리턴 칸에 설치를 해서 그 안에 이제 볼탑을 연결을 하고 수위가 내려가면은 볼탑에서 이제 물이 흘러내려오겠죠. 그리고 수위가 일정하면은 볼탑이 닫히면서 물이 닫히고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세팅은 이제 다 끝났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는 조명, 그리고 안에는 수류 모터를 한발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말 필터, 여기는 이제 다시 집어넣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스키머를 설치를 했고, 옆에는 보충수통이 있습니다. 보충수통이 꽤 큰데, 저걸 다 집어넣을 수는 없고, 조금만 넣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보충수통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거 밸브를 달아놨는데, 밸브를 달아놓은 이유는 환수할 때 물량이 많이 빠지면은 그만큼 보충수통에서 물이 들어가면서 염도가 틀어지기 때문에 환수를 할 때는 일단 밸브를 잠그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핸드랑 이제 락인데요. 샌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집어넣지 않고 락만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소금을 타게 되면은 이제 소금이 이제 용해되는데 그 용해될 때 샌드 사이사이에 끼기 때문에 좋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갈록저가 지날 때 샌드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굳이 샌드를 지금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요새 같은 프로바이오틱 용법 같은 경우에는 샌드를 깊게 세팅을 안 하고 보통 1, 2cm로 세팅하기 때문에 사실 샌드 밑에 있는 여과 박테리아는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일단 샌드는 나중에 물잡이가 대략 끝난 이후에 이제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요번에는 락을 세팅할 예정인데 락을 세팅하기 전에 어항 사이즈가 요번에 세팅하는 게 35큐브면 가로 세로 높이가 35cm인데 그 락에 이제 어항이 들어갈 때딱 맞게끔 들어가면 안 되고 양 옆에 한 5cm씩 여유를 남겨야 됩니다. 지금은 이거는 아까 조명 세팅할 때 얻은 그 박스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가로 길이 사이즈가 대략 한 27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박스의 높이가 한 29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폭은 한 23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가로 같은 경우 27cm인데 양옆에 35큐브에서 5cm씩 정도 빼면은 한 30cm에서 25cm. 그러니까 대략 한 25cm의 가로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역시 폭 같은 경우에는 35큐브는 아까 내부 배면이 대략 배면 폭이 한 10cm 정도 되는데, 그러면 20cm 정도 남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보면은 이 박스 안에서 조금 모자르게 이제 제작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이가 대략 30cm인데, 일단은 만약 락이 어느 정도 한 20cm 높이 상태에서 이제 레더나 아니면은 이제 아크로 같은 이제 산호를 넣게 되면 걔네만의 또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높이를 감안을 하면 대략 한 15cm 정도 빼면 됩니다. 그래서 높이는 한 절반 정도인 15cm나 한 20cm 정도로 락을 제작을 하면 됩니다. 우선은 성형락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 락을 세팅할 예정인데요. 보통 이제 락을 살때뭐 데드락이나 라이브락이나 되게 여러 락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데드락이면서
예, 아무 뭐 인산염이 검출이 안 된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 마르코락입니다. 보통 사게 되면 이렇게 이제 덩어리 락으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 덩어리 락을 그냥 단순히 올려서 산호를 이렇게 꽂거나 아니면 올릴 수는 있는데, 사실 이거만으로는 배치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다른 락을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밑단에 있는 락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쪽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죽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락을 조금 뽀개서 다시 조립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밑바닥에 이제 락을 놓고 위에 이제 동굴 형태로 올릴 예정인데요. 이때 이제 락을 붙이게 되는데, 락을 붙일 때 그냥 요렇게 붙게 되면 아무래도 닿는 면적이 없다 보니까 가급적 이제 이음새가 있는 형태로 해보고 왔다 갔다 해본 다음에 이 정도면 붙이면 튼튼할 것 같다 싶으면 그때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이 정도의 이음새가 있는데요. 안쪽에도 그렇고, 이 상태에서 일단은 베이킹 소다를 좀 뿌리게 됩니다. 베이킹 소다를 이렇게 좀 뿌리고요. 그 다음에 순간 접착제로 뿌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샌드랑 이제 베이킹 소다가 경화되면서 붙게 되고요. 베이킹 소다가 없으면은 원래는 산호사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산호사를 미리 좀 뿌리고 그다음에 본드를 칠하고 다시 산호사를 뿌리는 걸로 이제 반복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베이킹 소다에다 이렇게 본드를 뿌리게 되면은 하얗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단을 락하고 좀 이질감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제 락 이제 가루 같은 거 이런 락가루를 위에 뿌리시면 됩니다. 위에 뿌리시면은 조금 이제 덜 보이니까 아까보다 좀 귀찮아지죠? 네. 그리고 이제 좀더 다른 쪽도 같이 뿌려놓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되고, 그리고 한 번에 이제 본드칠을 한다고 해서 붙지는 않기 때문에 이 반복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대략 한세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한번더 뿌린 상태고요. 어느 정도 이제 굳게 되면은 이렇게 놔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여기서 힘을 가하면 부러지는데, 사실 락이나 뭐 이제 산호를 올릴 때뭐 힘을 가해서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붙기만 하면은 괜찮습니다. 자, 락 세팅은 이제 다 끝났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인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제 동굴이 있고, 그 옆면으로도 지금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이 많을수록 이제 물고기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이제 폐사율도 적게 되고요. 특히 안티아스 같은 경우에는 각자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폐사율이 되게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산호가 이제 올라갈 때 지금은 약간 그림자 지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림자 부분이 지어지면 어쨌든 조명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이제 죽은 공간이 되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 그리고 이렇게 옆면으로 붙일 수가 있게 되고, 이쪽은 이제 뭐 레더나 아니면 이제 버튼류 같이 약간 평평한 곳에 올릴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평평하게 올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옆면 부분은 사실 이제 산호를 붙이기가 어려운데, 옆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이런 락 같은 걸로 미리 산호를 이런 데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붙일 때는 이제 어쨌든 물속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본드로 할 수는 없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쓰는 게뭐젤 타입의 록타이트 본드 아니면은 뭐 리프 시멘트나 아니면 리프 글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이제 나중에 붙여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